달파파의 똑딱똑딱 5분 순삭. 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파츠 섞기 노란색 편을 준비해봤어요. 시작할게요. 지난번 다된 투명의 파란 섞기 때 어떤 색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보라색을 정말 많이 많이 추천해주셨지만 보라색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새로운 걸 주문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배송이 안 온 관계로 오늘은 노란색 준비해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재료들이 사용되었는지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도록 이 투명 볼에다가 이 슬라임을 옮겨 담을게요. 일단 이 정도만. 아니 왜요? 오늘 컨셉 무엇인지 눈치채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매니큐어가 안 지워져요. 절대 어때 아니니까 저 영상 찍기 전에 항상 비누로 빡빡 닦고 막 샤워하고 일부러 그러거든요. 때 아니라는 점. 때 아니에요. 딱 재료를 보시고 아 오늘 이거구나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사실 예전에 하한 슬라임의 레몬 스크럽? 그 슬라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레몬 느낌 나게 남아있는 클리어에는 노란색 색소를 좀 사용해볼게요. 루루피, 루루파, 루루, 얍! 아, 사실 아직 마법사인 척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여기에다가 색소를 좀 묻혀주겠습니다. 한 요 정도만? 이제 날씨가 진짜 따뜻해졌는지 클리어가 살짝 지금 녹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재료 투명부터 가시죠. PC볼이에요. 역시나 가성비 갑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역시나 가성비 갑인 이 비즈 알갱이. 아 이거 저번주에 나왔던 건데 이름 못 기억하면 기억력 무엇? 이게 오늘 슬라임의 약간 핵심 재료예요. 눈꽃. 아 물론 여러분 예상해요. 아 진짜 아, 눈꽃 지금 몇 번째. 이게 진짜 가격도 저렴하고 어디에 들어가든지 너무 예뻐가지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근데 오늘은 좀 제가 의미를 담고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레몬 스크럽 아 차가 하는 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이 눈꽃이 또 빠질 수 없지 라고 해서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투명에는 이 가거름과 이 스노우 눈가루가 남았는데 가거름은 마지막 데코용으로 그리고 이 눈가루는 이 노란색에 넣어줄게요. 자 그럼 노랑반 들어오세요. 어? 이곳은 아니 이곳은 문구점에서도 정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두 가지 글리터인데 좀 유용하게 잘 사용했었거든요. 대신에 이거는 너무 쬐끔 넣으면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잘 안 살고 좀 가득가득 넣어줘야 그 느낌이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노란색 스팽글을 이렇게 넣어주면 다만하지. 어 이거 잠깐만 왜 어 이거 연두색 아니거든 아닌데 노란색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별 파츠를 좀 넣고 이 마지막 레몬만 데코용으로 사용할게요. 달파파 ASM. 더 보여드리고 싶지만 역시나 오늘은 무압! 여러분! 오늘 무압! 이번엔 이 노란색 아까 눈가루를 넣어놨던 거에다가 조금 더 반죽을 해주겠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스크럽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려주고 얼음을 정말 이 얼음은 리얼 데코용이에요. 만지기 너무 불편한 것 레몬이를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이렇게 뀨 달파파에 똑딱똑딱 5분 순삭 레몬 스크럽 슬라임이 완성되었습니다. 일단은 요쪽부터 윗부분. 오 대박. 와 이 팅글 어쩔. 여기서 잠깐!
오늘도 광고가 있지요. 칙칙해, 칙칙해, 칙칙해. 피부가 칙칙해. 피부가 칙칙할 땐 달파 레몬 스크럽. 이 한 통에 레몬 10개가 한가득. 피부에 비타민C가 직접 만나 생기있는 피부는 물론 주름 개선 효과까지. 가볍게 발라만 주면 각질 제거 효과와 함께 피부에 생기를. 칙칙해, 쓱쓱해. 달파 레몬 스크럽을 쓱쓱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된 투명의 노랑 속기 레몬 스크럽을 만들어봤는데요. 보고 싶은 색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